지금 내 고향 여수는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 일행들은 지금 사도에 가서 주민 위안 잔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번개가 치다 보니까 지금 낭도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일행들은 낭도에서 이렇게 미나토 치면서 컴컴한 골방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토에 소질이 없어서 노래도 못하지만 오늘 이렇게 노래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정말로 오늘 같은 날은 비가 내리니까 달빛 어스름 이렇게 한밤중에 길을 걸어가면 이렇게 도깨비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꽁지 빠지게 도망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빨리 이렇게 넘실거리고 잔잔한 파도, 출렁거리는 파도가 이렇게 와서 사도에 가서 이렇게 주민들 이완잔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기도 없고 혼자 차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달빛 어스름 한밤중에 깊은 산길 걸어가다 머리에 뿔 달린 도깨비가 방망이 들고서 에로와 둥둥 저 산 도깨비 날 잡아갈까 가슴 소리만 콩당콩당 걸음아 날 살려라 꽁지 빠지게 도망간다. 여러분 이렇게 바다와 함께하면 바다를 닮아서 마음이 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과 함께하면 돈을 닮고 여러분 산과 함께하면 산을 닮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행들은 바다와 함께하여 바다를 닮고 싶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로 이렇게 폭풍치는 파도, 태풍치는 파도가 얄밉습니다. 파도여 난 정말 어쩌란 말이냐. 잔잔한 파도여, 출렁이는 파도여, 넘실거리는 파도여,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 웃는 날만 하루 종일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 쏟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절대 받지 마십시오. 스트레스를 반대로 읽으시면 디저트가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적당한 스트레스, 디스트레스도 받으시면 좋아요. 스트레스는 두 종류가 있죠. 유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 그렇죠? 여러분들은 좋은 스트레스, 유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100년, 150년, 200년을 사십시오. 그래서 항상 좋은 스트레스는 언제 나오느냐? 야, 오늘 비가 와도 참 행복하다. 비가 내리니 이렇게 너무너무 좋다. 이랬을 때 참 행복이 느껴지죠? 이럴 때가 여러분 유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